경북농업기술원 유기농연구소는 최근 기능성 미생물로 떠오르고 있는 클로렐라를 이용해 유기농 부추를 재배하면 생육 촉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유기농연구소의 연구 결과, 겨울에서 봄 사이 부추를 유기재배할 때 12일에서 14일 정도 된 클로렐라 배양액을 100배 희석해 4차례 뿌려주면 수량이 10% 정도 증대되고 이끝마른 증상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내에서 클로렐라를 이용한 작물 재배 연구는 딸기와 상추 등에 국한돼 있으며 경북에서 많이 재배하는 고추 등에는 미진한 실정입니다.